혹시 병가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되냐? 근데 우리 이제 간호사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아, 선생님, 저 오늘 좀 너무 그래갖고 오늘 좀 휴가를 내야 될것 같은데요. 뭐 어디가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잠도 좀 많이 좀 피곤하고 좀 그래가지고. 병원 와서 주사를 맞아야지. 병원으로 와. 엄마가 엄마가 뭐 엄마가야. 엄마 바꿔드릴게요. 출근을 네가 하지 엄마가 하냐? 여러분 일단 맞아요. 먼저 달리... 사죄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정신아 정신아. 리뷰를 실수로 2년째 동안 이제 반했어요, 반. 몇 부작이지? 야? 12부작인가? 12부작이었나? 네, 이제 이제 반. 7화를 할 타이밍이죠. 포기하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그 정신아 7화 리뷰를 오늘 하려고 부산에서 네,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오는 길에 또 정신아를 봤어요. 우리가 정신아.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 정신병동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신아를 맞아요. 주제로 하지만, 저도 정신병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의 관점으로 또 보고,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간호사의 이야기들이 이야기들 있어요. 있어요, 그걸로 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있지. 그래. 이번 생각해보면 실습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정신간호학 실습이었대요. 아, 재밌죠. 저도 근데 사실 정신과 실습 때문에 정신병동을 원티드로 했던 터라서. 그게 기억에 좋았었나요? 너무 좋았죠. 일단 첫 번째 좋았던 거는 다른 병동 선생님과 할리 별로 좀 하는 일이 없어 보였다. 저도 정신과 간호사니까 좀 속긴 했죠, 그 당시에. 뭐 내가 학생의 눈으로 본 거지. 그치. 티타임 가지고 환자들 그냥 뭐 과일 깎아주고 뭐 이런 정도? 왜냐면 칼을 이제 안 주니까 맞아. 과일 깎아주세요 하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과일 깎아주거든요. 아,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근데 제가 병동에 딱 가서 처음으로 환자가 저한테 액팅아웃 했던 것도 사과를 깎는데 너무 살을 많이 깎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망상이 있으니까 이거 시킨 거죠. 막 이러면서 막 꽂혀드는 거죠. 근데 난 진짜 과일 깎아본 적 없어서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강연 나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습 나가서 너네가 좋았던 과가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절대 좋다라는 보장이 없고 없어요, 없어요. 너네가 그 잠깐 1, 2주 동안 보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빙산의 일각도 안 돼. 빙산의 그냥 약간 빗방울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다. 진짜 그거 보고 가면은 절대 안 돼, 절대. 맞아.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해줘야죠. 7화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7화는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자살 이제 했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자살로 인한 이제 가족들이 받는 이제 영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병동에 있는 정신과 간호사분들도 자기가 이제 담당하던 이제 환자가 이제 자살을 하니까 거기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그 환자 이름이 뭐였죠? 박서환님. 박서환 맞아요? 맞아요. 아, 김서환님. 김서환.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서환님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분이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퇴원 처방이 나서 퇴원을 하셨는데 사회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자살을 자살을 이제 시도해서 돼버리죠.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사실 이 살자라는 거를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그렇죠. 생각할까? 맞아. 네. 할까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신규 간호사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정도는 차라리 이렇게 좀 하면은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호사분들이라면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번씩. 네, 한 번씩 정도는. 저도 있었어요. 네. 신규 때. 그 신규 때는 그런 거 있잖아. 아무도 나한테 대놓고 뭐라고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스스로가 뭐 쓸모없는 인간인 것 그쵸. 같고. 이런 생각도 맞아. 되게 많이 들고 그냥 그 공간이 너무 숨막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병원이라는 그 공간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살자의 생각을 그때 신규 때 처음 했었던 것 같은데 살자를 할 용기는 또 없었어요. 아, 없죠. 맞아. 내가 스스로 하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그치. 사고에 의해서 야, 맞아요, 맞아요. 빠이빠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 의지가 아니고 그치. 한 달 반 만에 한 15kg 정도가 빠졌으니까 저도 한 달에 10kg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한 번씩 다이어트 경험이 있잖아요. 그치. 신규 간호사 다이어트 자꾸 그런 얘기 가면 안 되는데 신규 간호사 다이어트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나보고 다시 해볼래? 그럼 저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8화에 보면 막 정다은 간호사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땅으로 아, 꺼지는 빠져 빨려들어가는 어, 이렇게. 그런 씬이 나오는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나는 맞아요. 그 한창 힘들 그 당시에 밥도 안 먹고 싶었지만 말도 하기 싫었고 아, 말을 하기 싫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예, 네, 저도 한창 경력 쌓였을 때는 이분이 출근 전까지 잤거든요. 막 12시까지 잤어. 아... 근데 신규 때는 아침에 눈 떠 8, 9시에 일어나서 소파에 진짜 이러고 그냥 있어.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침대에서 그냥 이러고 어. 다 있어.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엄마가 있으니까 울진 못해. 엄마가 없었다면 되게 처량하게 맨날 울었겠지. 어... 근데 엄마 있으니까 보일까봐 울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 그렇다고 머리에 대단한 생각이 떠다니는 것도 아니야. 저도 솔직히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 제 목표가 간호부장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제 마인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병원에 희생을 했거든. 나를 갈아 넣으려고 1번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병원 앞에 원룸을 구했어.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려고.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원룸에 쓰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게다가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때쯤에 전화가 와. 그럼 첫마디지. 내가 그래서 집을 안 오던 거야.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아, 우리 어, 김서아님이 퇴원을 했다가 아, 사고가 그렇죠. 나는 맞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나요? 이렇게 환자가. 네, 가끔 어. 그렇게 좀 살자로 사고가 나서 그런 어. 경우가 덜어 있죠. 저도 이제 임상했을 때 한 명 환자분이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간호학과 이제 다니던 학생분이셨는데 또 간호학과 꿈이기도 하니까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좋아져서 퇴원했는데 난주 이제 외래로 좀 전화를 받아서 살자 해서 이렇게 익스파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아 근데 이 드라마 에서 나오는 게 그냥 뭐 좀 슬플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진짜 좀 마음 죄책감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막 이런 그쵸, 생각. 그렇죠.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더 얘기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든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5년차 선생님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10몇 년차인 선생님도 그 얘기 듣고는 힘들다 하셨는데 또 여쭤보니까 자기도 한 10몇 년 동안에 한 3명 정도 경험한 적 있다 하시고 하셔서 그거 아예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니구나. 아니었어요. 네, 저도 임상 4년 5년밖에 안 했는데도 한 건 저는 있었으니까 네, 되게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정당 간호사처럼 많이 힘들어하는 동료들도 있을 수 봤었나요? 있죠. 왜냐하면 병동에 이제 환자분들 한 수명을 보더라도 애착가는 환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학과 다니고 한다 보니까 탁구도 많이 쳤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진로 얘기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런 얘기 를 좀 더 해줬으면은 이 친구가 좀 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드니까 죄책감 드는데 그 당시 이제 권현철 선생님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잘 고정했다고 생각이 드는 얘기가 그건 이제 우리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신에 그만큼 이 다음에 이제 환자들한테 적어도 후회할 마음을 안 가지도록은 좀 잘 해주자라는 얘기를 막 그때는 해주셨죠. 잘해도 후회는 늘 남잖아. 아, 남죠. 네, 좀 더 그럴 걸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지. 그 치료하는 내용이 거의 이제 칼자 얘기가 맞아, 나오고 김소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간호사적인 측면에서 어, 이제 그치, 내가 공통적인 좀, 측면 어, 흥미로웠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다은 간호사가 우울감이 찾아왔어. 찾아왔더니 엄마가 딱 이런 말을 하죠. 혹시 병 가거나 갑자기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되냐. 근데 우리 이제 간호사들을 보면 말도 안 돼. 병가? 그 또 오늘 출근하는데 아 선생님 저 오늘 좀 너무 그래갖고 오늘 좀 휴가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디가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잠도 좀 많이 좀 피곤하고 좀 그래가지고 병원 와서 주사를 맞아야지. 병원 와. 아 엄마가 엄마가 뭐 엄마가 엄마 바꿔드릴게요. 엄마가. 출근을 네가 하지 엄마가 하냐? 거의 그냥 죽어도 병원 와서 죽어 약간 옛날에 아, 이런 절대 진짜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병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냥 그럴 일은 없죠. 맞아. 특히나 당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간호사였을 때는 주변이 다 간호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딱 나와서 보니까 아프다고 오늘 병가를 내? 일하다가 일 생겼다고 반차를 내고 막 퇴근을 하는 거야. 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반차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밤만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 밤만 쉴 수 있다고? 어떻게? 나는 반차를 알았어. 왜 알았냐면 내가 다녔던 병원은 투표날 이런 날 있잖아요. 우와. 반차를 줬어요. 오프를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 반은 언제 쓰는 건데? 그 반 이제 모아놨다가 다음에? 하나 이제 합쳐지는 거지. 아니면 진짜 반차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반차가 딱 4시간 딱 끊어가지고 딱 그치, 이게 아니라 그 점심시간 전에 다른 멤버들 밥 싹 다
돌아가고 그치. 이제 그치, 뭐 그치. 1시쯤 어, 뭐 3분의 2차 그치, 그치. 어, 3분의 2차 근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자리가 비면 반드시 누가 채워서 일을 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아파도 나가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서 없어. 진짜 앉아서 수행 맞고 컴퓨터를 할지언정 일단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잖아 어. 감봉 감봉 아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일을 해야 어. 되나 수액 딱 꽂고 일하고 있는데 어. 내 모습이 너무 어, 멋있다 진정한 진짜 간호사다 진짜 간호사다 나 지금 수액 맡으면서 또 간호한다 그럴 때는 또 급하게 바뀔 때 있잖아 그치. 가족 중에 뭐 상이 아 갑자기 있고, 바꿔야죠 갑자기 상이 그럴 때는 생기거나 그럴 때는 바꿀 수 있죠 정말 어쩔 수 없게 바꾸는 경우에 이제 수선생님도 이제 비상이 걸리지 여기저기 그치.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프인 애들 먼저 전화하고 아 그 오프 전화 너무 싫잖아 여기 이제 병문도였거든 전화번호 노출돼도 되나요? 아 지역번호를 얘기 안 했으니까 아, 말투만 봐도 지역번호가 나오는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혹시 한국정신병동에서는 간호사당 담당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셔서 정신과 병동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른 병동이랑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21배드 받거든요 대학병원인데 근데 작게 보는 데는 13명, 14명도 보고 근데 일어나서. 내가 알기로는 거기 배드 수가 그냥 21개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클로즈는 꽉 차요 꽉 차 네. 오픈배드는 비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명이 본다는 거잖아 한 명이. 혼자서 어. 그럼 듀티 때 근무하는 간호사가 한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쪽 21배드 보는 우리 팀 간호사가 4명이었어요 4명 1명 데이 1명 이브닝 1명 나이트 1명 오프 요렇게만 돌았어요 4명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아프면 우리는 아무도 쉴 수가 없어 더블 듀티도 막 뛰고 그랬어요? 아, 더블 듀티 뛸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그 아니면은 밖에 정신 전공이 아닌 분이 이제 잠깐 들어와서 예, 어떻게 해 남의 부서인데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도와줘 그렇게 봐줘요 그냥 이렇게 파트별로 그래서 이 드라마에 있는 그 환경은 너무 나이스죠 제가 보기엔 한 듀티에 3명 뛰잖아요 3명 뛰던데 그럼 환자 한 60명 정도 봐야 근데 60명 봐도 간호사 3명이서 뛰면은 할만해 할만할 것 같은데 그건 그래 한 명을 보든 10명을 보든 한 명이서는 안 돼 그럼 밥을 어떻게 먹으러 가요? 저희 병동은 밥이 올라와요 밥이 올라와서 환자들은 원래 같이 먹어요 오... 우리 같이 먹어야 돼 왜 먹는 동안에 환자들이 이제 먹는 거 다 관찰해야 되고 들어올 때 숟가락 젓가락 개수를 정확하게 아... 카운팅 한 다음 나갈 때 똑같이 다시 카운팅해야 돼요 숨겼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수 있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밥 먹는 양도 좀 보고 오채영님이 예쁘고 귀엽고 여신공주 미녀 아름답고 귀엽다 아이유 닮았어요 걸스데이 미나 닮았어요 장원영 닮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예, 미나 닮았다 장원영 닮았다 얘기 이거 너무 럭키비키잖아요 예.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 7화는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그러고 다 러브스토리야 러브스토리를 사실 7화가 러브스토리가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난 애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러브스토리 아니었어 러브스토리 우리 얘기했겠지 자 8회 가봅시다 가봅시다